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최근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불편한 관계를 의식하는 듯 하면서도 광주 군공항은 상생이자 현안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무안공항에 광주 군공항 유치를 염두에 두듯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발언. 무안주민들의 강한 반발. 강기정 광주시장의 한평 편입 가능성 언급, 그리고 이어진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불편한 관계까지. 광주 군공항 문제는 광주 전남의 최대 현안입니다. 전남도의회에서 김영록 지사의 발언들을 보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복잡하고 불편한 속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전남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이 바람직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광주 시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요. 상생과 현안은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광주 군공항 문제는 잘 풀어야 할 상생 과제이기도 현안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쪽에 일방적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놓고 상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잘 된다 된다 그래야지 한쪽에 일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군공항특별법은 이전 지역에 확실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습니다. 특별법 이상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 관한 어떤 그 프로젝트 대책들이 함께 마련돼서 우리 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줘야 된다. 광주 군공항 한평 이전 추진, 무안 군민들의 군공항 이전 반대, 그리고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까지 이처럼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민선 8기 최대 숙제이자 정치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